자, 그럼 브록 소감 한 말씀 뭐 있나요? 39이랑 40이랑은 진짜 기분도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죠.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는 게 있습니다. 어? 명예롭게 이 미우새를 졸업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단 한 번도 제 졸업식이 즐거웠던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께. 아, 명예로 여긴 죽어야 그만둔다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 초쯤 결혼식을 올릴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초 내년 초에 결혼을 한다고? 그게 말대로 될까요? 내년 초에 하려면 내년 초? 난 좋다 좋아 결혼해. 결혼해.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 돼. 내년 초? 안 됐던데. 아니 원래 결혼 계획. 잠깐만. 종민이 형, 형은 왜냐면 재훈이 형이 힘들다 그러는 거 뭐 한 번 파이팅 했으니까 알겠는데 형은 갔다 온 적 없잖아. 근데 어떻게 힘들어? 아니 근데 왜냐면 기간 적절하잖아. 그럼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야 된다니까. 아. 형. 근데 형. 야, 이게 말해 형. 가기를 해준 거야. 야, 내가 기간을 정해서 내가 싫으면 그 기간을 내가 연장하면 되지. 근데 야 진짜 여기 결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형 그렇게 할 거면 안 하지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 야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아니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꼼꼼하게 왜 하냐고. 어떻게 셋이 뭉쳐 앉았죠? 난 떨어져 숨어 있으면 촉이 좋아요. 다음 우리 자 우리 지천명 지천명 우리 이상민 선생님께서 나는 사실 마흔이 됐을 때도 그런 생각이 아이고 아유 그만 저거 좀 이제 봐 이제 손이 많이 간다고 이제 봐 이제 손이 많이 간다고 이번에 정우성 형님 50대셨고요. 어? 아, 맞아. 박찬호 어? 형님 50대셨고. 와. 아, 정우성 형. 박성웅 선배. 박성웅 형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네, 올해 올해. 그러니까 너가 나이가 얘가 옛날 아니, 창정이가 성웅이 형한테 형이라고 한다니까, 나랑 창정이가. 아니, 그러니까 니네 나이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도 형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몇 살이야 너? 지금 오라는 소리가 있어. 야 나이 50이랑 60이랑 싸운다.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칠삭끼는 막 주로 형이다 막 동생이다. 아니 어려 다 어려 다니고. 어쨌든 나는 40살 때는 40대 때는 그걸 전혀 못 느꼈는데 50대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있잖아 20대가 딱 되면 아 난 이제 어른이구나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진짜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른으로서 조심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조심성. 40하고 50하고 또 달라요? 차이가 많아요. 좀 기분이 어때요? 빛을 좀 더 달라. 줄어들었네. 아니 뭐 는 게 있어요. 야, 6만 원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 아, 우리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맛있어. 슬프다. 그러면 17년 동안 결국 빚을 다 못 갚고 죽겠네요. 우리 밥은 안 먹어요, 반장님? 식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합대회 시무식 단합대회니만큼 게임을 하나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배고픈데 무슨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하기 전에 이제 팀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팀을 어떻게 나눠야 돼? 배우 팀, 가수 팀 나눴잖아요. 아 맞아. 그 돌싱에서는 우리가 외모 서열을 항상 가려요. 아~ 여기는 지금 외모 서열이 서로 잘생겼다고 하니까 잘생긴 팀, 못생긴 팀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잘생긴 팀, 못생긴 팀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그럼 뭐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아 진짜요? 아 너무 확실한데. 그럼 뭐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이거 이런 게임을 밖에 나가서. 머리를 갑자기 갑자기 머리 잘생긴 팀 못생긴 잘생긴 팀이 몇 명은 있는데 지금 네. 아, 서로 지금 아니 그러면 아, 잘생겼다 이쪽으로 가고 못생겼다 이쪽으로 와봐요. 지금 아니 종민이 형이 계속 세면서 아, 나 잘생겼다 잘생겼어 팀이 이 전반적인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기에서 기준이죠.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 여기에서 기준이죠.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여기 기준. 전반적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머리 씨 이동해주세요. 움직여. 움직여. 이머리 씨 이동해주세요.
이모리 씨. 난 배웁니다. 일어나세요. 영화 50편 찍었습니다. 좀 잘생긴 데로 가야 되겠네. 이모리 씨. 난 배웁니다. 일어나세요. 영화 50편 찍었습니다. 아니. 영화 50편 찍은 영화 배우야. 여기 뭐야. 난 아니지. 아니 이쪽에 지금 네 자리 확정이에요. 잘생긴 팀은. 곽시향, 김희철, 오민석, 최시원은 확정이잖아요, 이쪽에. 김종국이 있겠네, 거기. 네? 김종국, 김종국 아슬아슬한데, 지금. 어. 영화배우야. 여기 뭐야? 난 아니지. 나도 아니지. 아, 진짜 아니지. 아, 이승거 납시다. 이상민 씨, 양식거 합시다.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양식껏 합시다, 진짜. 이거 지금 가족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찍는 거 아니에요? 이동하세요. 아, 저는 왜 와? 이동하세요. 와, 너 진짜. 정민이 형이 종국이 형 절로 가래. 나한테는 아니, 가세요. 갈 사람 가. 갈 사람 가자. 근데 준호 형도 우리 쪽이지. 내가 일단은, 예, 예. 내가 사실은 되게, 아니, 되게 필요하네, 평균적으로 기준. 생겼어, 내가. 예? 내가 형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형준이 아니에요. 진짜 예. 생긴 거지. 그래서 내가 딱 뽑자면 그래서 내가 딱 뽑자면 아이고 참. 예? 내가 형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형준이 아니에요. 진짜 생긴 거지. 종민이 남용 일단 절로 가보자. 어? 종민이 남용 일단 절로 가보자. 종민이 형이 어찌 보면 종민이 형 그 남자 노제야 노제. 아니 근데 못생겼어. 아니 나 저 만날 거 할 때 얼굴로 들었어요. 아, 그때랑 지금이랑 상태가 많이 달라. 왜냐면 아니 자 그러면 다 잘생겼다니까 본인이 어디가 잘생겼는지 뭐 설득력 있게 얘기를 아, 하세요. 그럼. 됐어요 됐어요. 어? 다수결 다수결로요. 아 됐습니다. 어디 가세요? 잘생긴 게 죄지. 아유. 아유 멋있는데. 그래 못생긴 못생겼다 그러세요. 에? 그러면 제가 진짜 일로 갈게요. 어? 일로 가?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제가 진짜 제일로 갈게요. 어? 일로 가? 일로 가봐.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야. 뭐가? 아, 너 왜? 아유, 나도 저기 가야지 그럼. 아 이런 거. 알아서 됐어. 알아서 됐어. 아유, 나도 저기 가야지 그럼. 아유. 알아서 됐어. 알아서 됐어. 아이고 정말 알아서 됐어. 오케이. 아이고. 잠깐 우리 그러면 잘생긴 사람 없는 잘생긴 팀. 이천아 이리 와. 이천아 근데 여섯 명이 딱 맞아.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봐봐요 여기 온 사람들 봐봐요. 아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남용 씨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너무 이상하네. 잠깐만. 고민을 왜 하는 거지? 그리고 남용은 너 왔다 갔다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 어, 저리 가, 너. 아니, 저, 아니 지금 남용이 아까 한 대 맞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 지금. 왜 잘생긴데. 자, 희철이 가고 준호 일로 와. 네가 희철이 절로 가야지. 네가 백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싫어. 가고. 근데 자리만 바뀌었네, 그러면 희철이 잘생긴 팀. 그러니까. 저기 못생긴 팀. 양희철 씨가 그걸 노리고 간 것 같아. 야, 누가? 너 바보! 저런 욕심 야, 누가? 너가 준 거야. 너 바보! 너 바보, 형 일로 와. 아니, 근데 야, 형, 여기서! 야. 여기서 제일 좋아. 형, 준호! 야. 여기서 제일 좋아. 형, 준호! 형, 준호 형, 왜? 이거 개, 야! 이거 아구 친다면 아구! 아니, 남자 노세라니까!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제일 애매한 애가 종민이야. 조금 애매하긴 종민이가 진짜 애매하거든. 20세기 노제라고 20세기 일로 와, 노제. 일로 와. 우와. 아,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야. 이렇게. 어. 와, 이렇게가 그렇지. 잘생긴 팀이고. 아 진짜. 어, 원희 형 어디 갔어? 아 진짜. 어, 원희 형 어디 갔어? 이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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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니 저 뒤에. 어, 원희 형 어디 갔어? 이렇게가 잘생긴 팀이고 어. 야 너는 왜 여기 앉아있지 뒤에 어, 원희 형 어디 갔어? 이렇게가 잘생긴 팀이고 어. 야 너는 왜 여기 앉아있지 뒤에 얘 뒤에 어, 앉아있어 여기 왔대? 영화배우입니다 50편을 찍었어요 아니, 들것까지 드라마 3개 하고 있어요 들것까지 안장이 영화 50편을 찍었어요 아유 허배 아파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난 한 20년 후에 원희 형이 서울역에서 난 영화 배우입니다. 50편 찍었어. 난 영화 배우입니다. 난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50편 찍었어요. 임원이에요. 잘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은 못생긴 팀에서 한 분이 유독 튀긴 하는데. 아.